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하루에만 18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온천교 해발 22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월 23일 이후 1일 환자 수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병원과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늘었고 대학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온천교회 중심에 확산이 잇따르던 지난 2월 하루 22명 확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금정구 부곡동 평강의원 관련 확진자만 5명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이로써 이 병원에서만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강의원은 입원실이 없는 소규모의 의원 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코트 격리하거나 이러지 않고 운영을 지금 중지한 상태로. 특히 북구에서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린코어 목욕탕 관련 확진자만 오늘 4명, 지금까지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9월 한 달 북구에서만 모두 18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5명은 감염원도 알 수 없는 사례입니다.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만덕동 인근의 방역 수칙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만덕동 1, 2, 3동 1원의 모든 소공원 18개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폐쇄하고 이 지역의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부산대 공대에서도 수조등 근무자 1명이 코로나에 확진돼 접촉자 11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특히 평강의원 이용자와 관련해 아직 접촉자 180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이 병원 방문자들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과 추석 연휴 기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